예예예예 오케이 채채채채채 어, 예. 오늘 오랜만에 낚싯대를 들고 나왔거든요. 그냥 돌에 묶고 바늘 끝. 왜 이 낚시를 했냐, 낚시를 또 안 하신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거음도의 손맛을 보여드리고 낚시랑 손절을 안 하게끔 해드리도록 해볼게요. 오시죠 손님. 아 낚시 안 한다니까. 이제 손맛 진짜 하기 싫은 표정인데? 이제 손맛 보면 달라져요. 진짜요? 아니에요, 콜리님이 낚시를 진짜 잘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낚시 좀 배우러 왔거든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 제가 보건님한테 한번 당했었거든요. 낚시 5시간? 8시간? 5분? 8분? 8분? 오케이 점점 길어져? 금방 잡게 오케이, 될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30분 내로만 잡으면 저는 뭐 괜찮으니까 한번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근데 보통 뭐가 나와? 여기로 말할 것 같으면 집 앞이지만 이 포인트에서 또 광어 7kg짜리 한번 잡은 적이 있고. 광어 7kg면 몇 자 정도 돼? 7, 80 되지? 그런 것도 있고 돌돔 40 뭐 이런 거? 빙의돔 뭐 감성돔 다 나오는 곳이지. 돌돔 40, 돌돔 40이면 한 시가 얼마 정도 되나요? 시가는 다 짜면 키로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한 10만원에서 12만원. 좋네 좋네 좋네. 자 가시죠. 알려주세요. 뒤로 돌아요. 바로 포인트. 아 여기가 저기 밑에 조그마한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거는 3cm 정도 될 것 같은데. 3.5. 콜리님 거라고 합니다. 미끼는 보시면은 크릴입니다. 크릴. 아 이게 끝이에요? 오라이. 아 이렇게 하는데 7-8자 광어가 잡힌다고? 어? 찌가 어? 들어갔죠? 뭐야? 아 빵님 낚싯대 쳤네. 아 진짜 다시 NG 원래 못하는 사람이 남탓하거든요. 아니 봐봐 보여줄게. 이거 한번 보자. 이거 딱 먹잖아요. 네. 그럼 찌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기다려. 얘들이 먼 걸 보면서 잡아야 돼. 오. 지금 추베로 하고 있네. 그렇죠. 빵님이 새우 한번 드셔보실? 얘네가 예민하네. 갯강어 드실? 아니. 뭐야 저렇게 저거. 바늘 더 작은 거 없어? 바늘 너무 크잖아. 이럴 줄 알았어. 돼. 얘네는 입이 작기 때문에 조금 부드러운 새우 머리로 한 입에 추베로 팔 수 있게끔. 지금 새우 머리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아, 오케이 이제 바로 오네.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저게 뭐예요 근데? 자리돔이요. 자리돔. 쟤는 커봤자 그래도 많이 안 커지는 거죠? 저게 다 큰 거예요. 야. 요 정도 네 번 던져서. 이게 다 큰 거예요? 네. 야. 얘네 쏘거나 하진 않나요? 그렇죠. 얘네는 네. 굉장히 귀여운 어종이에요. 아 진짜 귀엽다 얘네. 얘네 먹기도 해요? 먹죠. 얘네. 얘 뭐로 먹어요? 제주도에서 엄청 유명하잖아요. 자리돔 물회. 아 물회. 네. 야 이게 자리돔이랍니다. 근데 콜리님 7, 8자짜리라고 했잖아요. 여기 말고 또 다른 데로 가봐야지. 그게 목소리 겨 들어가네. 일단 한 마리. 낚시 못해서 통발 유튜버 한다는 소문 있던데. 누가 그래요? 부모님이. 목소리를 하고 다니네? 아 새우 보여요? 빠르고? 네 보여요. 애들이 달라들어요. 우와. 보고 안 돼 보고 안 돼. 우리 보고형 낚아줘야지. 이렇게. 이거 진짜 너무 쉽다 낚시. 어때요? 오! 얘는 일단. 야, 부풀은다. 살려줄게요. 얘 살려줘. 오! 오! 야, 알았어. 살려줄게. 저는 보고는 이가 세기 때문에 물리면은 굉장히 아프고, 그리고 저거는 뭐 자격증이 있어야 무조건 손질이 가능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딱 느낌이 와요. 바늘을 물었다. 그쵸. 이렇게. 오케이. 와! 이 정도. 이야, 괜찮네. 아니, 보고님이랑은 완전 다른데? 잘한다. 잘한다. 야, 너라도 잘해야지. 야, 이따 찐낚시가 뭔지 보여줄게. 이야, 이거 좋네. 늠 나와? 지금 또 가능하신가요? 바로? 보여드리지. 오! 지금 아니라고. 지금 아니라고 한 거예요. 야, 너가 잘 잡아야 돼. 야, 나 양양에서 쪽팔렸어. 이렇게. 뭐야, 너. 아니 야. 근데 시야를 큰 것만 잡으시네. 일부러 선별 자리도. 온다. 왔어. 자, 갑니다. 지금 나. 아니야. 저 보건이 다시 한 마리만 껴주세요. 이거 아르바이트 비용 받아야 되는 거 알지? 줄게. 새우 한 마리당 얼마? 5,000원. 온다. 간다. 아 빈 바늘로 잡는 거예요 지금. 보여줄게. 빵님. 잡았잖아. 오. 빈 바늘로. 이야, 빈 바늘로 잡았어요. 내가 이 정도야. 사실 새우가 끝에 조금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 성격 급한 거 나오네. 성격 급한 거 나와. 그래서 말 빨리 하자. 이렇게. 와, 미끼 꼈죠 이번 거? 안 꼈어요. 저기 라가리에 새우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없어. 진짜로? 오. 없어. 아싸, 돈 벌고 좋네 오늘 컨텐츠. 와, 그렇게 내 거였는데. 도망갈까 봐. 크릴 하나 줘봐. 아니 자리돔 줘도 돼. 그냥 껴주자. 나쁘지 않은데? 이 사람 안 될 거 같아. 나쁘지 않은데? 이 사람 낚시랑 거리가 멀어. 응? 야, 그 박스피시. 박스피시 겁나 크다. 뭐야?
오! 오! 감, 감성도 맞아, 감성도! 오케이. 여기 감성도, 여기 감성도. 진짜 있네. 아, 깊이 갔어. 이제 마지막 한 마리 남았어요. 자, 여러분, 이걸로 제가 마무리할게요. 콜린보다 빨리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확실합니까? 아, 콜린보다 빨리 잡을게요. 어? 어? 감성도 잡았다고요? 진짜로? 우와! 오케이! 내가 이겼다! 원래 마지막에 잡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우와, 진짜 감성 보이네. 근데 또 금지치장이어가지고 살려줘야 돼요? 네, 아, 이러면 살려줘야죠. 버려. 잘 가. 자, 여러분들 자리 좀 잡았고 이제 찐낚시하러 갑니다. 이 양시장 전용 낚시대거든요, 저의. 이게 장난감 낚시대 아니에요? 어이, 찐낚시대예요. 아, 그래요? 어, 무시하시네. 어, 릴도 다 이긴 하네. 어, 미끼는요? 솔직히 말하면 미끼 안 껴도 돼요. 얘네는 봐봐, 이렇게만 해도 이걸 먹으려고 와요. 이러니까 미끼를 솔직히 안 껴도 돼요. 얘네가 떨어지는 건 다 밥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아, 그럼 이것도 밥이라고 생각해? 해볼까? 해봐. 그건 크잖아. 와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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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아, 원래 셋 아니었어? 원래 셋인데. 아, 일부러 일부러. 한 번 더? 한 번 더. 하나, 둘. 이야. 오. 넣었다 뺐다. 우와. 아, 야, 너무 작다. 야, 너무 작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너무 작은 게 물었어. 되게 아쉬워하네. 오오오. 아, 이게 엄청 크구나. 오, 야, 야. 보여드릴게요. 들어갑니다. 자, 들어갑니다. 큰 놈으로.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찍가는 건 살려줘야죠.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오, 오. 아, 이걸로 또 감는 거예요? 안 감겨, 안 감겨. 우와, 오! 와, 와, 와! 오, 보이죠? 와, 와, 대박이다. 대박. 오, 감기지가 않아. 이야, 이야, 얘는 뭐예요? 얘는 능성어. 얘 능성어. 오! 이야, 날아간다, 날아간다. 아, 이 정도 손맛. 얘는 다시 살려주고, 빵님이 잡고, 뽀고 형이 잡은 걸로. 우리 물회로? 네, 다시 자, 들어가라, 얘는 들어가. 넣어주고. 어, 들어가, 들어가.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나는 진짜 큰 거 잡을 거다. 진짜 우리 완전 큰 거 잡아요. 참놈 방금 큰 거 지나가네. 아, 씨, 어디 있어? 야, 씨, 너무 긴장돼, 씨, 안 나. 그럼 뭐 잡고 싶으세요? 저 능성어. 능성어? 어, 유인작전. 아, 니가 다 먹으면 안 되지. 야, 아, 야, 아, 야! 아, 뭐야, 이게! 아, 방생. 어. 바로 앞에 큰 거 있다, 바로 앞에 큰 거 있다. 안 껴도 돼, 안 껴도 돼, 안 껴도 돼. 아, 그래도 낚시인데 껴야지. 자, 밑밥작전 들어갑니다, 밑밥작전. 집어, 집어. 큰 놈 들어와라.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이번에 바로 앞에 큰 거 있다. 바로 앞에 큰 거 있다. 어디, 어디, 바로 앞에. 예예예예예예. 오케이. 채채채. 채채채. 오 예. 오야.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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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오. 야 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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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아. 안 감겨 안 감겨 안 감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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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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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왔다 나왔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힘이 너무 세. 들채 들채. 살려줘. 그렇지. 와. 성공했어. 오! 조심 조심. 주인을 못 알아보네. 와, 얘 이봐라 진짜 미쳤다. 오! 홀리야 이거 내 거 맞지? 돈 내야지. 5,000원. 계좌 이체? 자, 여러분 크기 보시면은 30 한 7, 8? 와, 5,000원 해주시는 거예요? 아, 당연하죠. 아, 우리 득 봤다! 아, 우리 뽀고 형한테 어떻게 또 돈을 받지? 자, 여러분 이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랑 야, 나와, 잘 나와. 어울린다. 아, 모자를 오늘 깔맞춤이네. 뭐 잡을까요? 지금 능성어 잡았으니까 네. 어, 감성돔. 별대 못 잡아. 자, 그럼 저는 참돔이나 쥐치 한번 잡아볼게요. 와라, 와라, 와라. 너 아니야. 너 아니야. 아, 쥐치 왔는데. 어. 아, 능성, 능성, 안 돼, 안 돼. 안 돼. 낚시하면서 제일 신나 보여. 이게 낚시지. 이게 낚시. 이게 낚시. 어. 안 돼, 안 돼. 먹어, 리치 넣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니가 먹어, 니가. 아니. 참돔이나 애들은 뭔가 있어야 되나 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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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멀리? 이거 멀리? 멀리. 네, 맞아, 맞아. 멀리? 네, 멀리. 진짜 낚시 못하네. 능성, 능성, 안 돼. 멀리, 멀리. 와. 환장하겠네. 진짜 보면서도 못 잡으니. 아니, 쉽지 않네. 그대로. 오케이, 오케이. 아, 빠졌어, 빠졌어. 쥐치 아니면 참돔? 너무 작아, 너무 작아. 능성어 해. 아, 참돔, 참돔. 참돔? 야, 참돔 힘 장난 아니다.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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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드디어 잡으셨어. 야, 드디어. 야, 요만한 거 잡으려고 그렇게 힘들었냐? 손맛 어때요, 손맛? 나 이런 손맛 느껴본 적이 없어. 여기 황금어장 맞죠? 아, 여기는 뭐 찐낚시 맞죠? 와, 그 일부러 잡은 거 잡았습니다. 여기 또 어장하시고. 난 어떡하라고? 너 원래 쓰레기인데. 쓰레기니까. 자, 이렇게 황님이랑 우리 뽀고형이랑 같이 자리돔 낚시하고 양식장 느뭇나와 낚시하면서 잡아온 능성어 참돔 자리돔으로 물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야, 리액션 없네 우리 뽀고형. 아, 일단 이 이거 근데 내가 잡은 거잖아. 이거 근데 제자이치 준 거지. 제자이치 기가 막히다. 와, 이거 진짜 지린다. 어, 여기 이름 왜 메이드인 보고라고 적혀있네. 자리돔 이거 손질 끝난 거 아닌가요? 손질이 끝났는데 이 네. 등가시 때문에 라삭. 어, 좋아. 꼬리는 먹어도 고소하다니까. 아, 꼬리는 괜찮아요? 네. 아니 또 꼬리가 또 몸에 좋고 또 럭럭에도 끝내주니까. 또 콜리님 또 좋은 소식이 있다는데 조만간 이제 또 결혼을 하신다고. 아, 뭐 며칠 안 남았죠 결혼식이. 오, 진짜 며칠 안 남으셨다 그러는데 오늘 이거 자리돔 꼬리 다 드세요. 아, 오케이. 냅둬. 손만 대봐라. 제가 했잖아요 얼마 전에. 아, 굉장히 바쁘고 정신이 없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지금 자리돔 손질하고 지금. 이거 여자친구 보면 저 바로 칼 맞습니다. 아, 칼 좀 맞겠네. 이러면 자리돔 손질은 끝이에요. 야, 이제 통째로 씹어 드세요. 아, 그냥 이 상태로 통째로 씹어 먹어도 되는 거예요? 되긴 하는데 좀 뻗시기 네. 때문에. 뻗시기 때문에. 여기서 루스하네. 뼈꼬치 좋아요? 어, 나쁘지 않아요. 어, 씹어 먹어요. 그럼 반반으로 해드릴게요. 오. 아우. 오, 소리 봐라. 오. 이렇게 척추뼈만. 아, 이야, 야, 이거 기술이다. 이게 손질이 정석 아닙니까? 이게 진짜 기술이다. 아. 자, 이제 이렇게 하는구나. 그쵸. 자리돔회가 어디가 유명하다 그랬죠? 제주도요. 제주도. 하나 이놈에. 드셔보실? 아, 나쁘지 않네. 한번 먹어볼게요. 야, 그거 좀 억세네. 야, 씹히는 거죠? 네, 씹혀요. 아, 괜찮죠? 네. 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배를. 고소할 거예요. 코코먹하지, 나 코코먹하자. 안 비려요, 여러분. 하나도 안 비려. 난 좀 비릴 줄 알았거든요? 와, 너무 맛있다. 그리고 심지어 아무것도 안 찍었는데, 세진 씨 손 그 소금 맛 조금 나고. 아, 러스 약간 들어가 있네. 네. 어, 근데 진짜 개맛이인데? 야, 척추뼈 스킬 이거 진짜 기술이다. 다른 것들 영상 보고 배웠어요. 유튜브가 사람을 만든다니까. 아, 근데 그때 장호 유튜브 보고 손질한 거야? 저희 영상 찍을 때요? 네. 어쩐지 남도질 해놨더라. 그러니까 여기 뭐 검붕장어? 네, 검붕장어 얼굴 이만해요, 진짜. 또 압니다. 이렇게 포 뜨고 이거. 야, 요거는 이제 포만. 스킬이 있죠. 살짝 칼집을 내주는 거야. 오우. 이러니까 결혼을 하지. 결혼하셨어요? 아, 나 유부남들이랑 못 놀겠네. 아, 나 미치겠네. 넣어버려. 버려. 두 번째로 참돔. 자, 라삭. 아무라이. 라삭. 꼬르동. 어우, 잘한다. 어우, 잘한다. 그렇지. 야, 완벽하게. 아우, 깔끔. 우리 대망의 릉성어. 아, 야, 근데 이게 누가 잡았지? 릉성어 제가 잡았잖아요. 네? 형 참돔 잡았잖아. 아, 내가 참돔 잡았어. 어, 기억 안 나? 네, 이게 아까 릉성어. 좀 많이 취했었네. 아, 왜, 뭐. 이 사람은 사기꾼이네. 바른데 30년사 한번 하다니. 얼굴이 빨간 게 참돔 잡았네. 이 사람들 진짜 골로 보내는구만. 라삭. 아. 라삭. 근데 물리면 진짜 아프겠다. 우와. 얘는 물리면은, 와, 진짜 날카로워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 네. 야, 한번 넣어보세요, 부모님. 아, 아깝다. 아, 나 이 사람들 진짜 같이 못 먹겠어. 아, 얘는 등부터 조직인구나. 아, 요런 식으로. 아, 이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조용. 크, 이야. 어우. 와, 기름기 대박이다, 이거. 와, 칼이 다 기름으로. 우와. 라삭. 칼이 안 들어. 삭. 한 마리 갑니다. 어, 라삭. 사무라이. 아, 좋아. 아, 잘하네. 이 기름 엄청난 거 보이죠? 진짜 기름 장난 아니야. 칼에 묻어나는 거 보이죠? 라삭. 일반적으로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 면치기 좋아요? 아, 면치기 좋아하죠. 면치기 한번 보여드리세요. 보여드리세요. 자꾸 절지 말라고. 곰팡이 분들한테 면치기를 한번 보여드리세요. 이렇게 좀 길쭉하게. 야, 이거 좋다. 너 이거 어디서 배웠냐? 야, 우리 채널에서 해, 우리 채널에서. 좋은 거 자꾸 남한테 해서 해. 한 가닥. 이야, 오, 지네. 바로 호로록. 형도 면치기 좋아해? 아, 좋아해. 형 그냥 이것만 먹어. 인성 보소. 이 먹을 걸로 장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더 맛있다 하더라고요. 이것도 기술이야. 야, 이렇게 면처럼 만들었지. 풍부한 회맛을 느낄 수 있잖아. 이야. 숱한 장인이야? 야, 이거 기가 막히다. 이렇게 그냥 아, 두껍게. 아, 완전히. 네, 완전. 스테이크처럼. 네, 그렇죠. 아, 연어처럼. 스테이키. 나 이거 좋아해요. 그 기름기 봐. 와. 야, 소리.
마무리! 야! 와 이거 진짜 개맛있겠다. 여기서 이제 또 빠진 게 있어요. 우리가 따라와야 돼요. 어디 가요? 달려 빨리. 빨리 와. 오이 파밍. 오이 파밍. 어 깻잎 파밍하고 파. 야 조금 파밍. 조금 파밍. 그리고 또 뭐 어디 있어? 상추. 배틀그라운드 좀 했구나. 아니 파밍이 아니라 설이잖아. 조용 뛰어. 얼른 롯데다. 엄마 돈나. 이제 열심히 파밍해 온 것들을 걸리면 어떡해요? 어디 맞나요? 파리채로 등장 맞아요. 상추. 이건 뭐야 근데? 어? 깻잎. 깻잎 맞지? 꿀 아니지? 아니 근데 물에 파도 들어가? 물에 파인데 파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오케이. 어, 포항님 건가? 아유 정확하시네. 아 진짜 많이 부실하네. 오, 이게? 이 정도. 어우 좋다. 어우 좋다. 어우 어우 상추. 저 먹을 때 오이 빼고 먹을게요. 저 오이 극하문어. 야, 오이 터너, 오이 터너. 아, 러브니 자연산이라 아무 말 안 했어요. 엄마 듣고 있지? 이제 물회 꽃 아닙니까? 냉면 육수. 냉면 육수. 아~ 라삭 꼬르롱. 삭 꼬르롱. 야. 와. 시중상이네. 아 여기 적혀 있어. 아니야. 이게 내. 그러니까. 맞는. 이어. 야 그만. 오라이. 물회 원래 근데 자주 해 드세요? 아니. 어땠다 여러분. 막 검증된 거 없습니다. 파이야. 아니 리듬 누가 넣으래요? 국룰이야 국룰. 아, 오케이. 물이 빨빨 끓잖아요. 이게 좀 멋. 야. 소면 몇 분 하면 돼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 이게 셰프들만 할 줄 아는 거라서. 야. 원래 얘 이렇게 잘하지 않았는데? 원래, 왜 이렇게 잘하지? 원래 못했어요? 원래 못했어요? 원래 뭐 하면 그 맨날 라면만 끓여먹고 이랬는데 내가 진짜 미치겠네. 아니. 빨리 익어라. 이제 면이 익었나 확인하는 방법은 뭐 보통 이렇게 끊어보거나 하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익었어? 아 이거 좋네. 지금이야? 나 오지게 오네. 자 찬물로 면 조지고 완성이죠. 자 그럼 바로 한번 먹어보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능성어 참돔 그리고 자리돔으로 한 물회 완성됐습니다. 오늘 셰프 콜리.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이거 하고 나서 좀 피곤한 것 같아. 그럼 저희 둘이 먹을게요. 들어가서 쉬고 있어. 아 잠깐만 콜리 집이잖아요. 나가. 와 이거 진짜 미쳤다. 와 일단 면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 오 좋죠. 오케이 1면. 와 이거 진짜 면이네. 쭈룩. 와 진짜 재밌었다. 미쳤다 이거는. 와. 네? 저희 먹은 게 뭐예요? 능성어. 아 쟤다 능성어예요? 나도 능성어 맞지? 참돔, 이상한 거 준 거 아니지? 참돔면. 와 능성어 개미쳤다. 와 진짜. 와. 아니 기름기가 느껴져요. 와, 장난 아니네요. 와. 아니 또 이거 그 내 거야. 아니 그러니까 줄라고 임마. 꼬리. 꼬리 와 주세요. 어때요? 꼬소해요. 주니어 바로 가능. 바로. 어디 찾아가는 거야? 자 여러분 요게 자리돔이거든요. 자리돔 그 조그마한 거 그냥 넣으면 바로 나왔던 거. 자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요거는 완전 포로된 거라서 그냥 가시 같은 거 하나 넣었다 그럽니다. 자 바로 먹어요. 초베르. 와 맛있어요? 맛있는데 능성어랑 약간 다른 느낌인 게 뭐냐면 그러니까 능성어는 왜? 내 표 좀 봤구나. 능성어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까랑 표정이 달라. 능성어를 먼저 먹은 게 아니었어. 와 근데 진짜 너무 고소하고 맛있다. 야 이거 뭐예요? 이거 능성어 뭉탕이로 쓴 거. 와 초베르 침 흘리지 말고 먹어봐. 와 눈에서 하트 나오네. 아니 자리돔 왜 먹는 거예요? 그래. 와 개쩐다 이거. 오이랑 빵님 오이 싫어한다 이거. 빵님 드릴까? 아니 아니 능성어 있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나도 뭐 하나 줘야지. 그냥 나도 능성어. 아니 자리돔 먹어. 자리돔 추베르. 와 이거 미쳤다 이거 진짜. 아 오이 미쳤다 이게. 엄마 이거 방아잎이야? 훔쳐왔는데 밭에서 깻잎인 줄 알고 방아잎 같은데? 이거 풀 아니죠? 잡초?
잡초예요? 아니, 방아잎이네, 바보들. 아, 방아잎. 아, 괜찮아, 괜찮아. 몸에 좋은 거야. 아, 방아잎 괜찮아요. 잘못 먹었으면 잡초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잡초라고 하더라고. 아니, 내가 보는 깻잎이랑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이 면 이제 바로 물에 넣어버릴게요. 들어가라. 와. 와. 자, 여러분, 능성어랑 면이랑 합쳐서 먹어볼 초배를. 와. 맛있어? 면 잘 짰네. 면은 이렇게 먹어야지. 추베르? 추베르 살짝 뒤척 들어갔죠. 나 33이야. 아니 왜 파랑 같이 먹어버리니까. 아 파랑? 추베르? 아 먹어봐요. 아니 진짜 맛있어. 진짜 괜찮아? 그 알싸한 맛이 너무 잘 어울리는데? 일단 속눈썹 치고 추베르? 자 마지막으로 바로 먹어볼게요. 추 배 룹 와 와 면 찾지 면 찾지. 아니 능성 능성. 아니 자리돈밖에 없어 이제 버려. 형님 우리 끝났잖아 영상. 어쩌라고.